이게 얇은 게 짧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펴는 거야. 얇은 게 쓸어버리면 조절되게. 2,000원씩. 어디서? 요즘 뭐 김치까지 쌀 때라니까 참. 열무김치 먹을 때가 안 되고. 지금 철이 아니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이걸 빼면 지나간 거야. 열무김치 너무 숙제가 숙제가 있는 거야. 언제도 계속 담아 먹었지? 열무김치 지난달에 담고 이번에도 담고 이번에 그 일일날 담은 건데 아빠 일일날 담았잖아. 응, 그 저기 세일 때 가서 사온 거잖아. 근데 다 먹었어. 근데 인천 언제 갔었지? 인천? 먹어도 돼? 아, 안에 있는 거니까 상관없어. 흑인 소독해니까 너무 안 나와. 그지? 소독해는 이거 빨리 파악하시네요. 아, 소독을 해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밑에도 이거 안 켜도 된다고. 손주질 한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귀여이가 갖다 쳤다? 이거? 피니까 좋네. 좋긴 좋은데, 안 뜯어놨다가 걸려졌다, 여기가. 없을 때는 한 가지 하잖아. 안 해도 되는데. 아유, 진짜 잘랐네. 한번 타보려고 잘 먹으니까 이거 저 끊은 거 있는 거야? 이거 해 먹으면 우리 신랑 좋아해서 아, 도대체 어떻게 담그는데 맛있게 담그네?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 이거 내가 열무김치 담그치게 쓰려고 냄새는 건데 까먹고 안 쓰다가 귀찮아서 또 안 쓰고 싶다고 그럼 언제 샀어? 이거 옛날 고추인데 우리가 고추 사다가 깔 때, 남겨놓은 거죠. 남겨놓은 거죠. 네. 아니, 너무 짧은데, 괜히 멀쩡하잖아요. 고추 말른 거니까. 남겨놓은 거. 불려가지고 갈는데. 그럼 맛있어. 고추가 몇 마리. 그러니까 고추까지, 고추씨까지. 다 넣는 거야? 응, 갈아서 다 넣어. 그래서 먹은 거죠, 그치? 이건 안 까도 되지? 네네네. 네, 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 줄게. 저는 뭐예요? 아빠 응? 이렇게 했잖아요. 응. 그럼 그 저기 열매 들어갈 거 응. 이만큼 남기고 이만큼 많아. 이만큼 다 넣은 거 엄청 많은 거. 그렇게 썰어나? 저기 썰어? 썰는데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렇게 하얗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만큼씩 쓸어. 왜? 그리고 저거 골라야 돼. 아니 이거는 이따가 다듬어야 돼. 그 대파가 몇 개야? 세 단. 세 단? 응. 우리 세 개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요. 어? 여기다가 담아서 묶어. 여기 한 달씩 들어가거든요? 세 분류 해갖고 여기다 담으세요. 반 이만큼씩 자르라고 이만큼? 아, 이제, 봐봐, 이거 3등분. 맞춰야지. 이 큰들이 이렇게 길잖아? 그러면 4등분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담아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담아. 나 이거 담아놓은 것처럼.
튀지도 않고 담아. 이렇게. 튀기면 안 되는 이유. 물 젖으면, 그래도 먹을 때, 얼려놓을 거니까, 먹을 때, 씻어서 줍니다. 너무 길잖아. 이게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잖아. 들어가는 것만큼만 돼요. 이거. 이거 요것도 합쳐 이만큼 넣고 그것도 넣고 그래야지 골고루 먹잖아. 파도. 아니 먹는 거에는 좀 먹어야지. 아직도 비싸다고. 바로 막 한 잔 사고 있어. 다시 사와? 한 잔만 사오면 한 잔이라도 조금 좋지 않겠어? 그래 다 사올게. 그럼 저 파는 어떻게 해? 대물려? 아 이건 나대로. 파는 왜 대물려서 파고? 네, 한쪽 파나 사와. 먹니? 한쪽 먹으면 돼. 네, 사와. 알았어. 한쪽 파나 사와. 한 달에 다섯 개씩 치는 건데 마늘을. 김치고 배추고 염물은 없잖아. 나는 이거 너무 맛있다. 갖고? 응. 한번 먹었어? 응, 한번 먹었어. 아침. 쪽파가 부족해 엄마? 아니, 괜찮아. 이거를 때 이제 흙이 있나 없나 봐야 돼. 무조건 걸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김치 이거 하는 거 여지껏 내가 다 했지. 칼이 안 들어. 아니 할머니 있는데 부족하다.
맛깔 맛깔 먹는데. 그러니까. 열어보세요. 역시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야. 네? 힘들니까. 내가 쓸 것만? 다 했어. 그거 다 하고 뒤에서 내가 아니 진짜 우리 심심 시끄러 왜 그랬지? 아니 진짜로. 됐어 됐어. 응 보지 말았다. 약간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응? 고춧가루도 안 먹고 막 깨끗이 씻고 생긴 거라 그냥 물로만 헹기면 끝난다고 아셨죠? 진짜 엄마 버무려줘? 아니야 됐어 간만 맞추면 돼 간은 지금 10시에 쯤에 조금 넣어 그러니까 어 지난번보다 엄청 많아 김치가 아니 아빠 어? 지난번보다 김치가 엄청 많다고 지난번 5단이 이번에 7단이니까 배추랑 열무랑 같이 해? 아, 눈이 매워 죽겠네. 아까 후고추 그거 썼는데 후고추가 엄청 매운 고추인가봐. 후고추인데 그렇게 맵네. 어떤 거? 그 집에 있던 마른 고추. 어. 그거 하니까 그냥 개치기나 하고 그냥 막 매운 거 아니야? 매워. 그러니까 매운 거 아니야. 매운 건가 봐. 김장도 남겨놨던 거라고 좀. 그냥 안 맵잖아. 근데 매워. 같이 버무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따로도 하고 요것만 버무는 사람도 있고 열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또 이렇게 같이 버무리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그냥 항상 같이 버무려. 알았지? 고춧가루 이렇게 너무 안 들어갔다. 그치? 아니, 이거 한 걸 먹으려고 해도 배고프다고 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돼가지고. 고춧가루 좀 더 넣고. 가서 밥 먹어. 집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리면 돼. 옳지 그렇게 더? 응. 더? 응. 더? 더 해. 됐어. 일단 좀 이거 이거는 빨갛게 한다 모두 돼 사실. 그냥 열무 김치라. 물에도 한 번. 엄마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아니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흡수하고 열무 같이 먹어봐야 한번 볼까? 네? 한번 좀 싱거워야 돼 짬은 봐봐 양탕이야 없어봐 양탕이라고 양탕 아닐 거 좀 먹었어 내가 양탕이? 이렇게 담가야 돼 이건 아니니까 약간 근데 김승우 김치 올 때보다 더 싱겁지 않아 김승우 김치가 이거보다 더 싱거웠어 네? 응. 그럼 요것만 맞아 놓고 아 그만해 김치 액젓 요것만 다 넣고 이제 버리고 소금 조금만 넣어서 밥 먹으면 돼 맛있지? 다른 건 다 응. 어, 싱겁지 않은데 안 싱거? 이 이파리가 간이 있어갖고 절여 그 절거진 그 간이 있어서 그렇게 안 싱거워 먹어봐. 안 싱거워요? 그치. 먹어봐. 그냥 잘 먹어봐야 돼. 짜면 맛이 없어, 얘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싱거운 게 나. 싱거운 게 나니까 이 정도면 돼. 짜면 맛이 없어? 아니, 짜면 맛있지. 짜면 못 먹어. 국물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근데 짜도 괜찮아. 왜냐면 짜면은. 짠 게 없어. 짜면 여기다 물을 좀 부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간이 좀 이렇게. 이게 또 국물 꽤 많이 나와. 아주 고맙고 아휴 숨이 엄청 들어가 이건 또 고춧가루 치면서 했어 다른 건 괜찮지? 간 응 안 넣어 응, 됐어 이거 봐 내가 다 맞춰서 한 번 요즘 한 번에 이렇게 맞춘다니까 응? 요즘 가져가요 뭐? 이거 가지고 가서 잡숴 뭐? 이거 꽁치 아 그러다 좀 돌아가면 되지 갖다 잡숴줘 맛있어 근데 맛있어. 그럼 맛있어. 맛있더라.
되게 싱거우니까 맛있는 거 짜면 맛이 없어 보이지. 아무 맛이 없어. 얘도 그래. 아니 조금만 담아 저기 있는데. 먹어라. 이 양 모신 거. 얼마나 올려가지고 씁쓸해. 다시 처음에는.